그래서 제가 어쨌든 10년 만에 이제 왔으니까 조금 이제 그래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세윤 MC님께서 해주신 사과해요 나한테가 제가 그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어요. 사과담바담. 아 정우성 씨 같은 거? 개그맨 곽범 씨께서 너무 잘 살려주시고 계시잖아요. 내가 그쪽 좋아하는데 그쪽이 내 싫으니까 그쪽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과해요 나한테. 정우성 선배님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뵈면 항상 뭐 이제 태진이 밥 먹었어?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설레고 너무 좋은데? 이제 여기서 차이를 박범 씨가 웃긴 이유가 뭘까? 그래서 이제 좀 연구를 해봤어요. 그래서 쌍꺼풀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야죠. 그러니까 만들고 쌍눈을 바꿔야 돼요. 목을 빼야 돼요. 이쪽 보고 이쪽 보고. 뺐어. 밥 먹었어? 하다가 사과해요. 아 해. 이렇게 했는데. 아 그걸 바꾸는 거야. 이게 바꾸는. 네, 그게 그래. 아, 원래 저분은 저분은 어떻게 원래 사과해요 나한테 아쉽게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그냥 10년 만에 한번. 그때는 제가 막 준비를 많이 못했던 거에 대한 그 사과에 의해. 아 재능이 있네. 진짜로 도전해 보실래요? 사과해요 나한테. 야, 해보자. 어렵지 않아. 해보자. 할 수 있다. 알았어요? 나 그딴 거 모르겠고. 너 너무 기죽인다, 내 앞에서. 그렇죠. 아니 근데 저 동료인 또 유명 우리 선배 배우 또 김정현 있잖아. 어 그렇죠 그렇죠. 근데 그 저기 김정현하고 공통점이 있네. 어떡해. 이름은 같은데 둘 다 재미없어. 아니 대단한 공통점이야. 정현이도 재미가 없어요. 내가 좀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정현 주변 사람들 다 알아. 무슨 얘기인지 알지? 예, 예, 예. 근데 뭐 사실 배우가 재밌을 필요는 없잖아. 연기만 잘하면 되잖아. 근데 우리 저 정현 씨도 그게 맞는데요. 선배님이 그렇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뭔가 상처받네요. 네, 뭐예요? 걱정. 사과해요 나한테. 김정현. 야, 약간 귀여운 면이 있네. 매력 있네.